익스포넌트들의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a의 m성 곱하기 a의 n성은 a의 m 플러스 n승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마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3의 3승이죠. 그죠? 3의 3승이고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3 곱하기 또 3. 그럼 이번에는 3의 2승이죠. 그죠?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3의 3승과 3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이건 associative property에 의해서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또한 괄호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였나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associate property죠. ativa property. 3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은 3의 5승이 되는 거죠. 즉 3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A의 M성 곱하기 B의 M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3의 3승 곱하기 4의 3승이에요. 4의 3승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ssociative property에 의해서 아니죠. commutative property에 의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죠. commutative property는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거 있는 것도 여기도 옮겨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sociative property에서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4의 3승이 되죠. 그게 이겁니다. A의 M성 곱하기 B의 M성은 AB의 M승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3 곱하기 3 곱하기 또 3입니다. 이것의 이게 두 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의 3승이 두 번 있으면 그러면 총 3이 몇 개 있게 되죠? 6개 되죠? 3의 6승이 되죠. 그러니까 3의 3승의 2승은 3 곱하기 2에서 3의 6승이 됩니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A의 M성 의 n성은 a의 mn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분수가 나왔습니다. a의 n성분의 a의 m성. n성분의 m성은 m-n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의 제곱분의 3의 3성은 3의 3-2 해서 3의 1성 따라서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3의 3성이 3번 있는 것의 분수. 이거 우리가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3년차에서도 공부하고 2년차에서도 공부하니까 조금 헷갈려요. 어디서 다뤘을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분의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합시다. B분의 AB입니다. 그죠? 이것은 B분의 A 곱하기 B예요. 곱하기 B 곱하기 정확히 말하면 1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른 말로 적게 되면 어떻게 적을 수도 있느냐니까 그죠? b분의 b b분의 b 곱하기 1분의 a 라고 적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ab는 ba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b분의 b는 1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분의 a는 a가 되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것은 a가 되게 됩니다. b분의 ab는 a가 된단 말이에요. 즉 b 분모의 b와 분자의 b가 서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분자고 분모가 3 곱하기 3이면 서로 하나씩 상쇄를 시켜나가는 거죠. 얘 하나 없어지고 얘 하나 없어지고 얘 하나 없어지고 얘 하나 없어지고 곱하기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결국 3 1분의 3만 남게 되죠. 1분의 3은 3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A의 N성분의 A의 M성은 A의 M-N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공부할 게 scientific notation인데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은 뭐냐니까 10, 마이너스 14성은 뭔지로 공부했었죠? 1 다음에 0이 14개 있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죠? 14개 있으면 10의 14성 분의 1.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성이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좀 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곱하기 7.2란 말이죠. 곱하기 7.2니까 분자가 7.2. 분모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정도 숫자가 분모인 거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감명하잖아요. 이게 scientific notation입니다. 과학적 표기법에서 너무 숫자가 많을 때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따라서 밑에 있는 0.0096, 0.00096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0.000001, 그죠? 곱하기 9.6이잖아요. 그죠? 9.6.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위까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 보십시오. 0.000001 곱하기 9.6. 근데 이것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5성. 그죠? 그래서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으로서 이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0들이 너무 많을 때 좀 간편하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scientific notation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